안녕하세요, 마이카트입니다. 오늘 트레일블레이저 지금 전면 쪽 보고 있는데, 앞에 보시면 라이데이터 그릴이 듀얼로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보이시고, 가운데 부분에 이제 패턴도 이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딱 일괄적으로 좀 뚫려 있는 모습 보이고요. 그다음에 뭐 헤드램프도 듀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? 밑에는 안개등 다 보이시고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차량이 앞에만 봤을 때 약간 그 쉐보레 카마노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되게 스포티한 느낌. 약간 눈처럼 보이시죠? 보이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